아니 쇼케이스 왜함? 아니 사실 쇼케이스 할 이유 없지 않나요? 아니, 조회수가 급했나? 아니 이렇게 장난칠 거면 이게 장난칠 게 아닌데. 예전부터 느낀 거긴 한데 이 사람들 게임 바꿀 생각 없어. 이 업데이트도 어떻게 보면 해야 하니까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급여 늘었어요. 일단 급여도 260으로 확정이고요. 그 다음에 인게임에 새로운 스킬들이 등장합니다. 아마 요것이 우리가 팀을 구성하고 선수를 이제 살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지 않나. 이제는 어떻게 보면 뭐 타겟맨이 그대로 좋을 수도 있고 새로운 애들이 조금 떡상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사실 저도 반신반의하고 있어요. 일단은 새로운 스킬 나오는 걸 보면은 요거죠. 컨트롤레드 스프린트. 키보드 기준 스페이스바 누르면서 방향키를 그 누르면 약간 메시 드리블, 약간 메시 드리블처럼 이 발에 붙어있는 거 뭔지 알죠 여러분들? 요거 때문에 이제 드리블 좋은 애들이 떡상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테스트 서버에서 몇 번 좀 해봤는데 맨 처음에는 좀 좋았거든요. 맨 처음에는 되게 거의 사기 아니야 라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좋았는데 그래도 테스업을 거치면서 스태미너가 많이 달고 그 다음에 그 방향 전환이 조금 하향을 먹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비 전술들이 하향이 됩니다. 수비 시 미드필더 라인에 4명 이상의 선수가 있는 경우 측면에 있는 선수도 조금 더 전진하여 수비하도록 수정이 된다. 그러니까 두 줄 라인을 세워두면 측면에 있는 선수가 조금 더 전진을 하게 수정을 한다. 그 다음에 항상 수비 지원 설정 시 공격수 포지션 선수가 수비에 가담하는 효과 하향. 그러니까 조금 덜 내려온다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비 전술 중 깊이 수치를 낮게 설정하는 경우 수비 시 라인이 후방으로 내려가는 속도를 하향. 요거 내리면 약간 그 뭐랄까요? 약간 후퇴? 후퇴처럼 애들이 싹 다 빠르게 내려오거든? 약간 그거를 방지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폭을 낮게 했을 때 수비 포메이션 간격 더 넓게 조정. 이러면 다 모여있으니까 약간 공밀집 느낌이 나죠? 중앙 미드필더가 대형을 고수하여 두 줄 수비를 형성하지 않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상대를 마킹하도록 개선. 패스길을 막는 게 아니라 대인 마크를 좀 시도를 한다. 그 다음에 공 쪽으로 밀집 스태미너 소모량 증가. 빠른 빌드업 누적 스태미너 소모량 30% 증가. 야 30% 좀 큰... 아니 근데 우리가 빠른 빌드업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저는 수동 침투가 씹혀서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아... 이번에 패치해서 이런 얘기가 1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수비 하향으로 인해서 상대 중앙을 뚫기가 굉장히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근데 굉장히 골은 많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해요 여러분들. 어찌됐든 골이라는 게 많이 터져야 게임이 재밌는 거니까. 그 다음에 느린 빌드업 전술 개선. 이거 영상을 보니까 느린 빌드업 하면 우리가 Z 느린 것처럼 Z를 누른 것처럼 와서 받아주더라고. 그 다음에 컷백 상황에서 이제 패스 타겟팅 개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압박 전술 효과 개선. 볼터치 실수 시 압박, 공 뺏긴 직후 압박, 지속적인 압박 수비 스타일 선택 시 더 가까이 더 빠르게 접근하여 압박하도록 개선. 빠른 수비 전술 팀 압박 사용 시 전방적인 압박의 거리 개선. 수비 시 미드필더가 특정 지역에서 비효율적으로 전방의 상대를 따라가지 않도록 개선. 어? 이거 내가 이번에 수비 그거 얘기했던 거 아니야? 우리 중앙볼 시작할 때 F2 누르면 그냥 싹 다 뛰어가가지고 그때 쓰면 내가 멍청이라고 했던 거. 팀 압박을 키는 순간 모든 선수가 1대1 마킹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일 멍청한 게 중앙볼 시작하자마자 팀 압박 누르는 사람들. 그 다음에 협력 수비 기능 추가. 키보드 기준으로 QQ를 누르면 이제 한 명이 다른 선수 대인 마크를 하는 건데 요게 어떻게 쓰일지가 좀 굉장히 궁금하긴 하다. 안 그래도 수비가 조금 어려워지잖아 수비 하향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약간 이런 손가락으로 커버를 해라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추수비랑 다르다고? 공간을 막는 느낌이라고? 더욱 효과적인 압박을 위해 두 명의 AI 선수가 골을 소유한 상대의 주변 선수들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와 이거는 사실 지금 머리로는 어떻게 써야 할까가 잘 안 잡혀.
잘 안 잡히긴 해요. 어찌됐든 요런 게 나오면은 이제 또 처음에 써봐야겠죠? 수비적인 스킬로 어떻게 보면 또 새롭게 생기는 거라서 효율이 꽤나 좋을 것 같아. 나와봐야 알 것 같긴 한데 보통 이게 새로운 스킬이 나오면 약간 롤도 여러분들 신규 챔피언 나오면 그 스킬들이 사기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 이것도 처음에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감을 잡고 쓰는데 익숙해진다면 굉장히 좋은 스킬 중 하나가 될 것 같다 라는 게 좀 저의 예상이고요. 스탠딩 하드태클 상향 이거 왜 안 나오나 했다. 요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볼을 빼앗거나 빼앗을 때 나에게 오는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수비가 전체적으로 하향을 먹은 상태에서 태클이 상향이 된다? 이거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수비를 손가락으로 커버를 할 경우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요 정도 게임이 바뀌는데 우리가 지금 예측을 해봤을 때는 사실 지금 메타는 크로스, 헤더 이게 메타란 말이야 여러분들. 왜냐면 수비 라인 잡고 존버를 하기 때문에 크로스로 상대를 부시는 스타일이 지금 스타일인데 지금 게임 바뀌는 거를 대충 들어보면 수비 하향으로 선수 간격 넓어짐 두 줄 라인 시 윙들이 조금 더 전진하면서 사이드 공략 좋아짐 그러면서 이제 컷백 그 ZS 타겟팅 상향됐으니까 컷백 좋아짐 그리고 새로운 신규 드리블 생김으로 인해서 체감 좋은 애들이 좋을까? 공지로만 보면 확실히 게임이 전체적으로 바뀔 것 같긴 해요. 기존에 이 상대의 존버들을 뚫기 위한 크로스 플레이가 아니라 사실 크로스보다 컷백이 잘 되면 컷백이 골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공격적으로 인원을 투자해주면서 이 페널티 박스를 공략하는 그런 루트들이 좀 괜찮아질 수도 있겠다. 그죠? 계단타기 메타가 좀 올 수 있다. 계단타기 메타가 좀 올 수도 있는데 이 수비 이걸로 막는 것 같거든요. 느낌이가 협력 수비 기능 추가로 막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로만 들으면 생각보다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왜냐면 수비 라인을 하향시키고 내가 손가락으로 막는 거를 상향시키고 이거에 맞춰서 지금 미리 대비를 해야 하느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어차피 초반에는 다들 쓸 줄 몰라. 저도 아마 적응 기간을 좀 거쳐야 되거든요. 어차피 근데 사이드 공략이 쉬워지면 헤더는 너프를 안 먹었기 때문에 그대로 타겟맨 좋을 수도 있어. 솔직히 뭐 이거 신규 드립을 생겨가지고 뭐 체감 좋은 애들이 개떡상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이제 투톱 중에 비겐 스몰 중에 스몰에 그런 애들을 쓰면 될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타겟맨이 이제 쓰레기가 되느냐 그런 식으로 물어본다면 아직 그거는 좀 시기상조지 않을까. 다만 이 협력 기능 수비 이 협력 수비 기능 추가로 크로스도 막을 수 있는지 플러스 커서가 저걸 킨 상태로 내가 커서를 바꿀 때 어떻게 되는지. 근데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게임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고인물 게임인 거 게임 바뀌어야 재미가 늘긴 해. 선택지도 늘고 그리고 뭐 중거리가 버프되거나 뭐 크로스 너프 뭐 박스한 DD가 너프 이런 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지금도 골 들어갈 거는 많거든. 우리 침투 플레이 되죠. 박스한 DD 되죠. 크로스 되죠. 중거리 다 되죠. 지금 사실 공격은 다 돼요. 공격은 다 되는 정도로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데 이 수비 라인이 솔직히 개 엉망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게임 바뀌는 거 나쁘지 않다. 근데 여기서 가장 주의할 점 어떤 버그가 생길지 모릅니다. 자 이거는 진짜 몰라요. 우리가 QQ를 누르는데 어떻게 커서가 변경되고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지 1도 예측이 안 됩니다. 수동 침투하다가 전술이 바뀌는데 다시 전술을 바꾸려고 하면 20초 동안 안 바뀌는 거. 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인데요. 저는요 이 FC 온라인이 호감 게임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지금은 족보란 말이야. 인게임이 자리가 잘 잡혀 있어야 인게임 자체가 자리가 잘 잡혀 있는 상태로 패키지를 낸다면 오히려 사람들은 더 돈을 쓰고 더 재밌게 더 즐기려고 할 거야.
근데 지금 인게임 너무 신경 안 쓰고 패키지만 500만원 막 이렇게 딸깍으로 내시는 거 뭐 지금 당장 매출에 도움은 되겠죠. 근데 FC 온라인 자체가 비호감이라는 이 인식을 가져가면은 결국에는 제자리 걸음이야. 인게임 자체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잘 잡혀 있으면 게임 자체가 호감이 되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FC 온라인에 관심을 갖게 되고 게임 자체가 흥해지고 그러면 현질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큰손분들이 더 현질을 더 하게 될 거란 말인 거지. 근데 왜 이렇게 비호감으로 가는지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야 이거 한 시간 전부터 이거 한 거야? 솔직히 이거 왜 했냐? 진짜 FC 온라인 야무지게 만들어줄 데 없나?